판문점 지금 이야기 나오다 괜히 절대 없는 소리네. 그때 세존이 문수살이 보살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선제 선제라 잘 물었다 말이야. 선남자여, 문수보살이 남자니까 선남자라고 하겠죠. 보살은 보통 여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남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스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일반 세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몸으로 나타났는데 이때 문수보살은 남자 몸이었기 때문에 선남자라고 한 거요. 선남자여, 그대 등이 이해능의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여래의 인지 법행을 자문하며, 자문이나 자순이나 물을 순자요, 물을 자자, 및 말세의 일체 중생이 대승을 구하는 자를 위하여 바른 주지를 얻어서 삿된 소견,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 그런 마음에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말이죠. 그 질문을 참 잘했다고 말이죠. 칭찬하는 거죠. 여금 제청하라. 그대는 지금 자세히 들어라. 당 위어서 오리라. 마땅히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영어나 인도 말이나 다 그냥 별로 존비 그런 언어가 크게 우리나라처럼 차별이 심하지 않고 그냥 너라고도 막 통해. 나라 임금 보고도 그저 부처님이 능감경 같은 데 보면은 너라고 했죠. 바사유광 보고. 또 문수보살 같은 이도 그냥 너라고 해버렸어요. 유하면 다 통해요. 당신 하면. 그와 같이 이제 너는 문수보살을 위해서 너를 위하여 그대를 위하여 말을 하겠다. 거기까지는 답변의 말씀이고 그때 이제 문수보살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기뻐해서 부처님이 승낙을 해주시고 설법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아서 급제대중으로 무견이 청하시니 급자가 더불렸자 하나 같은 거요. 여러 대중과 더불어. 더불어 급자요? 미급자로 보면 말이 덜 통해요? 그러니까 여제 대중으로 급제 대중 과토로 달았구만. 과나 의로나 똑같은 거요. 그건 더블여 자와 같은 의미로 본다 그 말이요. 그래서 급제 대중이나 여제 대중이나 같은 말이요. 빨리 써서 좋지요. 뭐 다 쓸 필요 없지요. 뭐 똑같은 자니까. 예? 여러 대중과 더불어 무견이 청이라. 무견이라서 잠잠코 말 없이 침묵을 하고 떠들지 않고 조용해야 부처님의 말씀이 잘 들리니까 잠잠코 조용히 귀를 기울여서 이제 들었다고 번역은 그랬구만요. 번역 보니까 뭐 별것도 없구만. 내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중요한 데만 내가 설명하고 별로 중요치 않는 것은 초급행으로 달리고 이제 중요한 데는 완행열차로 완행열차로 서울 갈 때 옛날 9시간 더 걸렸는데 중요할 때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선남자여,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선남자여, 무상법왕이 유 대달하니 문하시니 위없는 위없단 말은 최상 최고 최상이신 법왕은 부처님이죠. 부처님을 법왕이라고도 해요. 법왕이 유 대달하니 문하니 대달하니 문이 있단 말이요. 명이 원각이라 친묘장구 대달하니나 무슨 순응음 대달하니나 그런 대달하니하고는 좀 성질이 다르죠. 대달하니 문이 있다. 달하니란 말은 인도말로 달하니인데 달하니란 말은 종기라고 번역합니다. 종기. 벌써 9시가 다 되어버렸네.
거기에 일체 청정한 진여와 좋은 것은 다 나오네요. 진여와 보리와 열반과 및 바람일, 육바람일 같은 거, 칫바람일 같은 거, 보살이 닦는 피안, 피안에 도달하는 그런 것을 유출해서 거기서 원각 대단하니에서 그걸 자아내서 그걸 모두 다 흘러내서 교수 보살을 하시나니 교수 보살입니다. 보살을 교수한다 말. 부처님은 원각에서 모든 보리 열반 반야 법성 무슨 진여 바람일 열반 그런 것을 흘러내가지고 거기서 쏟아내서 보살들을 가르친다 말이야. 지났어도 조금 지났어도 여기까지 안 끝내버려야죠. 뭐. 설명은 조금 못하더라도 일체 열애께서 본기 인지에 본래 일어나신 본래 처음 시작하신 인지에서 모두가 원조 청정 각상하여 청정각을 청정한 깨달음 청정각이 바로 원각이요. 그걸 원만히 비추는 그 원조한 그것에 의지하여 영단 무명코사 영단 무명코 무명을 영단하고 영단 무명하고 해도 되고 코 해도 되고 하야사보다는 그게 토가 좀 낫죠. 무명을 영원히 없애버리고 방성 불도 하시니라 비로소 불도를 이루시느니라. 무명은 생사의 근본이고 번외망상의 본체 그 원둥지를 무명이라고 그래요. 지혜의 밝음이 없는 캄캄한 그 어두운 마음자리 어두운 마음에서 이루어진 뭔가 컴컴한 놈이 있거든. 눈 감으면 전혀 못 보죠. 그거 다 무명과 똑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12년에도 무명이 최초죠. 중생과 세계가 벌어진 것이 무명이 가장 최초죠. 본래 원각에서 그림자같이 생긴 그만 놈이 밝은 지혜가 없는 그 상태를 무명이라고 그래요. 밝은 지혜는 원래가 밝은 건데 밝은 지혜에서 등화불명처럼 등잔 밑이 어둡죠? 그런 놈이 또 있어. 우리 몸이 가는 데는 그림자가 꼭 있는 것처럼 우리 중생으로 있을 때는 무명이라는 놈이 있어. 그놈 무명을 영원히 없애버려야 소멸해버려야 성불을 한다면 불도를 이룬다면 그러니까 과거 여러 부처님께서도 과거 보살도를 닦을 때 청정한 원각을 다 원만히 비추는 것에 의지해서 문명을 영원히 끊고 불도를 비로소 이루었다는 것. 너무. 한남자여, 번역에 위없는 법왕에게는 대단한 의미 있으니 이를 원각이라고 이끌는다. 이 원각으로부터 모든 청정과 청정한이 아니라 진여와 보리, 열반, 그리고 바람일, 바람일을 유출해서 바람일이 유출되어 보살들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다. 밑에 보면 청경에 관해서 많이 나옵니다. 육근이 청경하고 육진이 청경하고 무슨 사대가 청경하고 하는 것. 그러니까 청경도 하나고 수렵니다. 불교는 용어, 수로를 잘 아시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기서 말한 청정한 두 가지 의미로 말합니다. 깨끗합니다. 텅 빈 것도 청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정 개념이 기도론에서는 공급보다는 청정은 공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자이. 마음은 본래 비어있죠.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마음 자리를 청정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진여 보리 열반 나보죠. 진여란 말은 순간대 불성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본래 참마음 자리, 참마음 자리를 진여라고 합니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참되니까 허망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허망이 아닌. 열한 말, 변함이 없는 것. 이 두 가지 말이 합성된 것이 진여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허망하지 않는 존재가 뭐겠어요? 또 변치 않는 게 이 세상에 뭐가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변치 않는 거. 아시겠어요? 본래의 마음자리, 본래 진리자리만 허망이 없고 진실한 실상으로서 변함이 없는 거죠. 변치 않는 거. 그걸 진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여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모르죠. 원칙은 달도 차면 기운다고, 달도 초생달하고 보름달하고 구름달하고 다 달리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달이 과연 보름에는 둥글둥글하고 또 보름이 지나면 줄어들어가지고 그 몸에는 안 보이니까 없는 건가? 안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의 중생의 마음속에 부처와 똑같은 마음자리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몰라서 본래 양심과 더 근본이 되는 그 자리를 몰라서 없는 것으로 인식하기가 쉬울 뿐이지 본래 없는 것이 아니랍니다. 본래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는 항상 변함없이 여여부동 금강경의 말처럼 여여부동한 자리가 있어. 그 자리는 지옥에 가도 없어지지 않고 천국에 간다 해서 새로 그 자리가 확대가 된 것도 아니다. 극락에 간다 해서 그 자리가 뭐 새로 아름답게 미화되는 것도 아니다. 범부가 될 때에나 성인이 될 때에나 부처가 될 때에나 중생이 될 때에나 그 자리는 원래 순수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변함없이 항상 그 모양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수천만 번 드나들지라도 성불할 가능성을 가지고 만약에 그 자리가 변해서 없어진다면 성불할 수도 없겠지요. 그러나 그 자리는 변함없고 허망이 없고 그 자리는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순수하고 지극히 아름답고 생각으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오묘하고 신비하고 가장 생각을 초월해서 뭐라고 형용할 수도 없는 그런 묘한자가 있어요. 그걸 법학에서는 묘법 연화경이야 묘한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자리가 진여의 자리, 본래의 마음자리, 본성, 그 자리에 알면 변성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이 변함없죠. 물이 얼음이 되거나 눈이 되거나 비가 되거나 구름이 되거나 물 자체는 변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변모양을 볼 때는 차가울 때는 얼음 고체가 되고 또 뜨거울 때는 증발해서 기체가 되고 또 평상시는 물로 되어 있지만 그 자체도 따지고 보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우주만법의 본성이 되는 가장 본질 핵심 그야말로 가장 뿌리가 되는
본래 진리 자리가 변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본래의 진리 그 자리를 진여라고 해요. 진리나 진여나 뜻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리절반이 나왔죠. 보리절반. 보리는 깨달음.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범어죠. 두 가지는 다 범어요. 열반이라는 말은 정멸이라고 번역하고 여러 가지로 번역합니다. 정멸, 정멸고구 또는 생사해파 이 자리를 열반이라고 나고 죽는 생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생사를 벗어나면 열반을 얻었다. 불교에서 최고 목표가 최고 이상이 성불해서 열반을 얻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맞죠? 성불해야 열반을 제대로 얻는 거예요. 아라하니 되면은 소승의 열반을 어느 정도 제육식 번뇌를 차단했기 때문에 아라한만 돼도 수천만 년 살 수 있고 분단 생사는 초월해. 생사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말합니다. 분단 생사가 있고 분단 생사 또는 변형 생사. 반응은 역부릅니다. 무역한다는 역자. 분단 생사라고 하는 것은 몸과 목숨을 말합니다. 우리 생명. 그러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 세상에 태어나면 자기의 몸도 있고 생명도 있죠. 몸과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한번 생겼으면 언젠가는 없어지는 그런 생사의 법칙이 뒤따르고 있다면 분이라는 말은 분항이라는 뜻이고 분항 반이라는 말은 평단이라는 뜻이고 평단은 형기 또는 형체 이런 뜻으로 몸은 형단이 있지요. 상체 있고 중체 있고 하체 있고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고 그것을 하나 형체를 형단이라고 합니다. 형질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타고난 수명은 목숨은 분항이 있죠. 80년 사는 사람도 있고 100살 사는 사람도 있고 100살 더 사는 사람도 있고 한 50 사는 사람도 있고 10살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건 분항입니다. 분명히 길고 짧은 것은 분항이고 몸이 크고 작고 잘생기고 못생긴 것은 성단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과 목숨에 대한 생사를 분단 생사라 해요. 아한만 드려도 신선만 드려도 분단 생사를 어느 정도는 초월합니다. 신선도 한서 기가를 벗어나자. 춥고 더웠고 배고프고 공부해서 신선이 되면 장생불사 수만 년 살잖아요. 수십만 년 살고 히말라야산에도 지금 신선이 보통 5만 년 사는 신선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풋내기가 500대 한 500년 사는 거 풋내기요. 우리 한 500년 산다고 무슨 상품에도 많이 소개하지요. 한 500년 사는 히말라야 산의 천인촌에 제일 최하 풋내기들이 500년 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한 600, 700 이상 살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따지 보면은 생사 유례가 있어요. 변역생사는 아라한 정도가 되어도 변역생사는
엄두도 못 내요. 보살이 이제 변역생사를 받아요. 변역생사는 보살이 나름대로 도를 닦아서 견성해가지고 도통한 그 차원에서 변역생사를 받는 겁니다. 그런 변역생사는 예를 들면 변소 역대 또는 변추 역세 바뀔 역자요. 바꾸는 거. 보살이 되면 관세음 보살 공품에 가면 32가지 몸을 나타내죠. 천상사람 몸도 나타내고 인간사람 몸도 나타내고 귀신도 나타내고 여자로도 나타나고 남자로도 나타나고 선비로도 나타나고 바람으로도 나타나고 또 아수라로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같으면 대단한 분이죠. 과거의 선구라 선비입니다. 과거의 정권명왕 부처님이신데 다시 또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허가모니 부처님을 보좌하시면서 보살도를 또 갖고 계시고 극락세계도 아미타불로 좌보처 보살로 계시면서 극락세계 또 모든 중생들을 설법하고 교화를 해서 제도하십니다. 사바세계와 극락세계 드나드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지장보살만 해도 사바세계만 주로 계시죠. 하여간 지장보살이 뭐 사바세계만 계신 분이 아니지만 지옥중생을 위해서 지옥문전에 계신다는 그런 것이 지장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보살이 되면 작은 것을 변화시켜서 큰 것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몸을 크게도 만들 수 있고 작게도 만들 수 있고 또 아주 아름답게 이 세상에 절세 미인으로도 보살은 마음대로 몸을 마음대로 해요. 우리는 몸 하나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하는데 보살들은 뭐 무수한 몸을 정말 허공계에 가득 찰 수 있는 몸도 나타낼 수 있고 보살은 몸은 지구보다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몸을 다 볼 수가 없을 뿐이지 대단한 분이 보살이에요. 그리고 거칠은 것을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미세한 걸로 좋은 걸로 바꾼다. 그러니까 나쁜 것을 좋게도 만들고 작은 것을 크게도 만들고 추한 것을 굉장히 아름답게도 만들고 그런 신통력, 유실력, 법력, 무궁무진한 도술이 있지만 그런 것 가지고도 완전히 생사의 탈은 아니다. 그러면 보살들은 제7식, 말라식, 제6식이나 또는 제7식이나 제8식이 있는데 제7식이나 제8식의 번역을 차단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비록 신통 조화를 부려도 아직까지 땅속에 물이 보이지는 않지만 땅속에도 물은 흐르고 있거든. 그와 같이 외면상으로 표면상으로 보면 마음이 흐르고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뇌한 마음속에 그 아주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의식용, 의식이 흐르고 있어요. 땅속에 지하에 흐르는 물같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도 초월해야 변역생사를 벗어나는데 손오공처럼 보술이 무궁무진해도 손오공이 성불한 건 아니잖아요. 손오공이 판장법사만 못하잖아요. 판장법사한테는 꼼짝을 못하죠. 그와 같이 보살의 경지에 도달해서 위대한 법력을 지녔다 해도 아직까지 제7식이나 제8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미세한 마음이 흐르고 있는 그것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사를 거기에서 받는 생사를 변역생사라 해. 그러니까 생사를 완전히 초월하려면 부처가 되어야 성불해야
이 두 가지를 다 초월해야 생산을 충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열반이라고 해. 대열반. 그러니 열반이 보통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요. 좋은 말로 스님들 죽으면 열반했다고 하고 또 절에 다니는 여러분들을 보살님이라고 하고 정말 불교 신도가 보살님 자격이 되는 분을 간추린다면 그것도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겠죠. 좋은 말로 있는 죽는 것 보고 열반했다 하고 절에 다니는 신자 보고 보살님 보살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불교에서 최고 대각을 이룰 때, 크게 깨달음을 이루어서 성불할 때 얻는 그 미묘한 세상의 법을 열반이라 해요. 법으로는 이거반하죠? 이거반. 이렇다가 아마 발견해서 알았다는 뜻과 비슷하죠. 우리말로 이거반아. 그래서 대열반경이라고 해서 대장경 가운데 40권 열반경이 있어요. 여기서 그 전에 40권 열반경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40권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죠. 원호대사께서는 보덕화상에게 그 열반경을 직말하면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호대사 같은 분은 스승이 없다고 해도 보덕화상에게 열반경을 전수받았다는 것이 불교사 역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열반 종도 있어요. 옛날 신라 때는. 지금은 하엄종만 있죠. 법화종하고. 열반종은 지금 아마 없는 줄로 아는데. 열반경을 소위경전으로 종을 세운 그 종파를 열반종이라고 합니다. 대열반경.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부처가 되면 보리를 이루었다고 하죠. 부처님이 보리를 이루었다 해서 부처님이 앉아계시던 그 나무까지도 보리수라고 했어요. 원래는 그 나무 이름이 틸발라수입니다. 틸발라라고 인도에 가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우리 명주에 천연사 보리자 같은 보리수의 열매 맺히는 그 열매를 가지고 연주를 만들죠. 그 보리수하고 비슷해요. 인도의 그 보리수가. 그런데 원래는 틸발라수인데 부처님이 그 나무 밑에서 성불을 했다 해서 도를 깨달았다 해서 말을 바꾸어서 틸발라수가 보리수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바람이 나오죠. 바람이를 유출해서 바람이를 흘러내서 보살들을 교수하신다. 바람이라는 것은 한야신경에 나오는 와하바냐 바람있다. 와하바냐 바람있다라고 하는 바람있다가 바로 바람이다. 바람일. 바람일도 인도말입니다. 어머나 바람일. 원래는 바람 있답니다. 일도만은 바람 있다. 바람이란 오피야. 비유로 피야라고 했죠. 깨달음의 저 세계, 생산을 초월한 저 깨달음의 부처님의 세계, 이상의 세계, 유토피아, 극락 세계와 같은 그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러 가는, 거기에 도달하는 것을 바람이라고 하는데, 또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요. 본문국, 또는 구경, 완성이라고 해요. 완성이란 말은 내가 많이 쓰지. 인도 사람들은 일을 다 끝내면, 완성을 하면 바람이 또 사람 말은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한 바 도를 닦든지 마음 공부를 하든지 중생 교화를 하든지 그런 일을 완성을 할 때 끝낼 때
그때는 바람이 납니다. 오피야, 저 세계에 해달하면 저 세계에 이르러 간다. 또한 동문국이라면 중생의 한 없는 중생을 다 제도하는 그러한 등등을 바람이라고. 보시바람일, 지대바람일, 인욕바람일, 그런 등등은 바람일 있죠. 육바람일, 화학계에서는 십바람일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수로부터 처음 이해를 하시면 분류를 알기가 쉽습니다.